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속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또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이 사단의 노예 신분에서 또 세상의 틀 속에서 갇혀야 살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 품속인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난 이 영적인 신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으로만 해도 억울한데 현재를 살면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그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소망을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언약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현재의 문제를 오늘의 문제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 속에서 가정과 가문 속에 대물림되는 문제 속에 살면서 고통받다가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냐는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과 오늘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이 머리가 없으면 몸이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이고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장소가 왕궁에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과 2,000명의 군사들이 죽이고자 쫓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 속에 있었던 이 진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이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단어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냐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우리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 불신자에게나 또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남편은 이 지역에서 캠프를 하다가 만나게 되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세 가족 4주 반을 마치면서 교회화가 이게 돼가고 있는 이제 세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이제 2년 전에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지역장님들과 함께 이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알고 보니까 쓰러져 있는 이 아내분이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 지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은 전혀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또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이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바뀌어진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들이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속주시고 또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또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란 것은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결코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와 훈련과 또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복음의 찬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